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시합 5일 전 체중은 70.15kg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6시 반 월요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가서 바로 운동을 조금 하려고 타부카 먹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자주 소개했던 제품인데 아르기닌, 타우린, 뭐 카페인 잡스러운 성분 없이 깔끔해서 운동 전에 먹기 좋습니다. 보통 시합 체중이 66kg대라 5일간 약 4kg을 감량해야 선명도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개인 운동 약 50분, 스피닝 2타임 및 PT 수업 6개에서 7개, 유튜브 작업, 블로그 및 홍보 작업, 신규 회원 OT 마감 청소, 이렇게 반복입니다. 이번 주는 추가로 주말에 기구를 15종 정도 직접 분해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을 매일매일 조립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24일 화요일, 시합 4일 전, 어제보다 체중이 1.2kg 줄었습니다. 이건 주말 동안 먹어서 부은 게 좀 빠져나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타부커 먹고 아침 운동 가보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아침 7시쯤 센터에 가서 운동하고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25일 수요일 시합 3일 전 또 900g이 줄어서 68kg이 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파이팅. 하루 일과는 똑같은 반복입니다. 6시 40분쯤 집에 나와서 저녁 12시경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26일 목요일 시합 이틀 전 체중이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67.9kg. 체중이 67대 들어왔습니다. 시합 전 마지막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카와 함께. 오늘까지 마지막 운동을 하고 내일은 쉽니다. 기구들이 거의 다 조립이 끝나고 배치가 다 되어갑니다. 27일 금요일 시합 하루 전 체중 66.9kg입니다. 평일 5일 동안 약 3.2kg이 빠졌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고 그냥 정말 많이 움직이고 조금 먹습니다. 낮 12시부터 물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합장이 멀어서 일 끝나고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 2시쯤 시합장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체중계는 따로 없지만 아마 시합 당일은 수분 조절 후라 65kg 후반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합 전 마지막 탑커 먹고 펌프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지크 왕국입니다. 전체가 그랑프리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순간 울컥해서 울 뻔했는데 지금 이거 음식이랑 지원해주신 랭킹닷컴이랑 점원프로트 그리고 옷이랑 협찬해주신 브런크 보드쇼 협찬해주신 파이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지크 왕국 구독자님들 많은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시합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광주에 있어요. 아버지 동생이 광주에 있어서 시합 구경 오라고 하려고 광주로 왔는데 이거 이틀 전에 결정해서 어제 연락했더니 다들 놀러 가고 주말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제일 많이 도와줬는데 어제 광주도 새벽 3시에 도착해서 아침 7시나 잠을 한 3시간 잤어요. 잠을 못 자서 제가 짜증을 조금 냈습니다. 결과가 잘 나와서 할 말이 없네요. 너무 고맙고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합 WNBF도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